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아직도 옆에서 업무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신가요?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계속 적어놓고 찾고만 계신가요?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제는 다신 없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청이의 방방곡곡의 홍삼청년 홍청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노션을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로운 직원분들이 오시면 항상 하나하나 옆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도 인수인계를 해보고 했지만 자료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션을 활용하면서부터 그런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노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노션을 어떻게 빠르게 만드는지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노션 페이지 들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션 페이지를 제 개인적인 공간하고 회사의 공간을 별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공간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개인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명언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제 일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제 계획에 대한 일들을 이렇게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거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그 교육, 그리고 제가 강의를 간혹 할 때 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일정 정리,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한 내용 정리, 그리고 제가 새롭게 준비하는 신규 브랜드에 대한 내용, 계정, 독서, 기록, 다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투두리스트를 현재 다 노션으로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11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들은 모자이크 처리되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1월 28일부터 일자별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리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고 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선순위가 몇 번인지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야 할 일을 상품 출고라고 잡는다면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작업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다가 메모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상품 출고가 완료됐다고 가정한다면 체크해서 이 투두리스트에서 해야 할 일을 삭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는 명언 정리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되는 말들을 보고서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명언 정리를 따로 해놓곤 하는데요. 이 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명언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재적소 필요한 때 그리고 제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나에게 잘 맞는 명언이 뭐가 있을까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노션의 메인 페이지에다가 걸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은 한계가 없고 실패한 사람은 한계 없다 라는 명언을 제 노션 메인 페이지에다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받곤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SNS에다가 업로드를 계속하는 글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일자별로 제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이런 글들이 모여서 제가 추후에 책을 낸다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SNS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글들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다양한 답변을 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비교적 중복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에는 일부러 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정리해서 넣어놓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답변을 적어놓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사 페이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을 한 내역들을 이쪽에다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상품별 HS코드 그리고 회사 제품의 사이즈나 규격을 정리해놓은 페이지를 따로 구성했고 제품별로 생산하는 방법들이나 그리고 업무 관련한 내용,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사내 회의록, 그리고 회사 아이디 패스워드, 자주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장사본과 같은 자료들은 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미팅을 했던 내용들을 이쪽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다 보면 노트가 가득 차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또 다른 미팅한 내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것들이 분산돼서 결국 나중에 찾기가 어려워지는 좀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품 사이즈나 규격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품 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입장에서 많은 바이어들이나 고객사에서 특정한 제품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카툰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카툰 안에 입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바코드는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 정리해놓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업무 관련한 부분입니다. 업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거래처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면 되는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고 요령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매장에 상품을 입고 시킬 때 어떠한 형태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되고 어느 위치에 부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곳으로 입고를 시켜야 되는지,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들, 주의사항과 같은 것들을 모두 다 기재를 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이 글을 보면 누구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에 유류를 주문한다든지 카툰 박스를 발주한다든지, 그리고 수출하는 내역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 외에는 제품별 생산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별로 모두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해도 동일하게끔 규격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생산 방법을 체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 핵심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전 홍청이의 방방곡곡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상별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든지 업로드 일정을 공유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 페이지에다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상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모두 다 정리를 해놓은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작업한 영상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따로 정리합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 전시회 영상을 만들었었던 시나리오 대본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대본을 작성하고 이거를 보고 연습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현황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된 건 어떤 건지, 어떠한 특정한 영상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노션으로 업무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좀 어떠셨나요? 앞으로 여러분도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하시고 쉽게 공유하면서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노션을 간략하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요.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노션 사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빠르게 답변 드려서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